자, 이제 우리가 이제 작업한 거를 올릴 때 이게 필요한데 GitHub라는 곳에 이제 가입을 하시면 돼요. 가입을 하시고 이걸 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설정이 바뀌었는데 그걸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는 여기 이거 누르신 다음에 settings 가장 우측에 보시면 잠깐만요. 자, 일단 이거 가입을 하신 다음에 그 가입한 이메일 들어가서 이메일 인증 누르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우측 상단에 보시면 아바타 이미지 나있어요. 이거 클릭한 다음에 settings 누르면 얘가 나오는데 여기 좌측에 보면은 리포지토리스라고 있어요. 아, 그게 아니라 아니 맞네요. 리포지토리스 SSH 키 밑에 여기 빌링 밑에 여기 밑에 요거 여기 보시면 여기 메인으로 돼 있을 거예요. 마스터로 바꾸셔야 돼요. 마스터 한 다음에 업데이트 누르세요. 네. 마스터 그 다음에 얘를 하시려면은 여러분이 GitHub와 바로 Git이란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요. Git이란 프로그램이 맥에는 이미 깔려있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제가 윈도우 기준 설명드릴게요. 맥에서는 터미널 열어서 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바탕화면에다가 우클릭한 다음에 여러분 이니셜로 된 폴더 하나 만드세요. 바탕화면에다가 여러분 이니셜로 된 폴더 하나 만들어서 글로 들어가세요. 자 설명드립니다. 맨 처음에 GitHub 가입 그 다음 뭐죠? 이메일 인증 그 다음 뭐예요? 리포지터리스 세팅 디폴트 브랜치를 마스터로 바꾸는 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Git 설치 윈도우만 설치해야 되고 맥은 아마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폴더 생성 폴더 생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클릭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git-here라고 있을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 것도. 여러분 폴더 열어보세요. 폴더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우클릭 그 다음에 git-here 있어요. git을 깔면 이게 생겨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검은 창이 열릴 거예요. 네. 자 그럼 여기다가 이건 그 맥 사용자분들은 그냥 터미널 열어서 하시면 돼요. 네. 여기다가 이제 명령어를 입력하시는데 여기다가 git 이건 최초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최초에 한 번 git 사용자 설정 근데 git config global user.name 여기다가 여기는 github id 그 다음에 github 사용할 때 했던 이메일 요거는 여러분 띄어쓰기 잘 하셔야 됩니다. 요거 제거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거 쓰셔야 돼요. 여러분 거. 여러분 거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고 엔터 누르시면 돼요. 그쵸. 여러분, sorry. 죄송합니다. 요거 이메일이에요, 이메일.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이제 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요거 띄어쓰기 다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입력하시는데, 여기 띄어쓰기. 여기 띄어쓰기. 그 다음에 자 요거를 복사 컨트롤 C 복사해서 여기다가는 쉬프트 인서트 엔터 그 다음에 요것도 복사해서 복사하는 건 당연히 컨트롤 C겠죠. 여기서도 쉬프트 인서트 엔터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확인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내가 잘 했는지 확인하고 싶다. 이게 확인이에요. 요걸로 한번 확인해보세요. 여기까지만 입력했을 때 딱 이게 나왔다 그럼 제대로 된 거고요. 여기까지 입력했을 때 이게 나왔다 한번 잘 된 거예요. 한번 확인까지 해보세요. 자,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요게 확인이에요, 확인. 이렇게 했을 때 요게 잘 나왔다? 세팅이 잘 됐구나.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참고로 여러분, 이 학원에서는 이거를 오셨을 때 한번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컴퓨터가 12시마다 정각마다 포맷되거든요. 그 12시 정각에. 밤 12시 정각에 해서. 이거 한 번씩은 해줘야 돼요. 이거 제 거랑 똑같이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거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집에서는 이거 최초에 한 번만 딱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저장소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저장소. 저장소를 만들어 볼 건데, 자, 저장소는 자, 여기 들어가세요. 여기. 여기 new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저장소 이름을 이렇게 할게요. my 빼기 이미지라고 하겠습니다. my 빼기 이미지. 한 다음에 만드세요. 자, 해볼게요. 네. GitHub에다가 여기다가 슬래시 new만 하면 돼요. new. 그러니까 원래 있던 여기 있잖아요. 여기 GitHub. GitHub 주소에다가 뒤에다가 여기 new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 요거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거 눌러서 new repository 하셔도 되고. 자, 여기서 저는 my 빼기 이미지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밑으로 내려가서 자, 리드미 이제 보이시죠? 리드미. 리드미를 누르세요. 누르세요. 누르신 다음에 여기가 마스터라고 나와 있어야 돼요. 세팅이 안 돼 있으면 이게 메인이 돼 있을 거예요. 마스터 한 다음에 자, 그다음에 크리에이트 됐나요? 됐죠? 자, 그다음에 자, 여기 세팅스. 요 세팅스 아니에요? 여기 세팅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화면 맨 밑으로 엔드키 누르면 맨 밑으로 가요. 맨 밑으로 가세요. 그럼 데인저 존 나오죠? 그 위에 여기 GitHub 페이지스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기 여기에다가 none으로 되어있죠? 이거 마스터를 누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루트라고 되어있죠? 세이브 누르세요. 그러면은 파란색으로 요게 세팅이 되어있을 거예요. 요거를 클릭하세요. 클릭했을 때 이게 나오면 정상이에요. 다시 한번 Your site is ready to be published at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이렇게 요거 나오면은 정상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정상이에요.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슬래시 했을 때 마이 이미지 이제 슬래시 readme.md를 한번 쳐보세요. 나오는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시간이 좀 걸려요, 이거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뭐 한 거냐면은 이제 저장소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저장소에서 GitHub 페이지 세팅까지 완료한 거예요. 아까 그 세이브 누르면은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의 주소를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의 주소는 이거예요. 주소를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은 이렇게 자, 여기 HTTPS 앞에 보이시는 여기는 뭐냐면 그거죠. 여러분 아이디 그 다음에 github.com 한 다음에 my 이미지 요거는 아까 만들었던 여러분 저장소 이름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뭐 폴더도 만들 수 있어요. 뭐 이미지 폴더에 있는 a.jpg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은 자 그리고 잠깐만요. 또 다른 건데 요 주소 두 개를 외워야 돼. 좀 어렵죠? 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저장소를 다루기 위한 주소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서비스용 주소. 요거 두 개를 외워야 돼요. 요거. 자, 시간이 별로 없네. 제가 그냥 나머지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쉽게, 아까보다 쉬운 방법, 폴더 들어가서 이렇게 세팅했잖아요. 일단 끌게요. 요거. 끌고서, 전 다시 한번 여기다 우클릭 한 다음에 git bash here 할게요. 맥에서는 그냥 터미널 연결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git clone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github.com 하시고 슬래시 한 다음에 제 아이디를 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리포지터리 이름을 써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를 딱 치시면은 어떻게 되냐? 뭔가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자, 분명히 뭐예요? 방금 거제 마이 이미지라는 폴더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클론 서버에 있는 거를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이미지 몇 개를 한번 넣어볼게요. 참고로 여러분 이거 확장자 명이 안 나오시는 분 있어요. 그거는 여기 보기에 옵션에 폴더 옵션에 보기에 여기에서 잠깐만요.
알려진 파일의 확장명 숨기기 이게 체크돼서 그런데 체크 풀고서 네, 저장하시면은 확장명이 나와요. 아무튼 저는 여기서 뭐 있냐면은 다시 만들어 볼게요. 요거에다가 텍스트 a.jpg 하시고 우클릭해서 편집 대충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저장해 볼게요. 자 만들었어요. 이걸 올릴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여기 img 여기 폴더 있죠? 요 폴더에다가 넣으세요. 자 넣으세요. 자 됐어요. 자 저는 지금 이제 뭐 했냐면은 이걸 외워야 되는 주소고 자 원격 저장소를 로컬 로컬이 여러분 컴퓨터 말하는 거예요. 로컬에 클론 그게 명령어가 뭐다? 이건 지금 제가 유튜브 때문에 적는 거예요. git github.com 아, git 클론 뭐예요? github.com 그 다음에 my image 자 이렇게 하면 뭐다? 폴더 생성이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폴더 생성되면은 그러니까 git 클론을 다 끈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여기 들어가라고 했죠? 들어가서 우클릭해서 아, 여기다가 이제 넣고 싶은 거 다 드세요. 그 다음에 우클릭해서 git bash here 한 다음에 자 my image 폴더 접속 후 우클릭 후 뭐예요? git bash here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만 입력하시면 돼요. git add. git commit m 여기다가 오늘 날짜가 뭐예요? 그 다음에 git push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똑같이 해볼게요. 저는 이거 하고 복사한 다음에 shift insert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shift insert 하고 그럼 id 패스워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제 id 패스워드 하면은 이게 열심히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은 제 거에 가볼게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아까 없었던 여기 a.jpg 나왔죠? 요렇게 들어가서 네 요렇게 우클릭해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엄청 느려요. 이렇게 하면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대로 제가 이걸 외우라고 했죠? 요거 요 서비스용 주소 네, 이건 관리용 주소 이건 서비스용 주소 여기 들어가서 제 파일명이 뭐였죠? a.jpg였죠? 들어가서 안 나오면은 여기다가 물음표를 쓰세요. 물음표 쓰고 덤이라고 쓰고서 아무렇게나 막 쓰세요. 엔터. 그래도 안 나오면은 이건 조금 기다려야 돼요. 조금 기다리면 나와요. 한 1, 2분 혹은 한 5, 6분, 10분 정도 하면은 나옵니다. 이건 좀 시간차가 있어서 그래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굉장히 일단 완료가 된 건데 여기까지 보면은 자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그쵸?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자, 이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 자리에 왔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뭐 한다? 맨 처음에 이거 하시면 돼요. 맨 처음에 그냥 명령어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하시고요. 아무 git bash here 한 다음에 우클릭 눌러서 아무 데서나 git bash here 한 다음에 요걸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기계처럼 하셔도 됩니다. 이걸 외워서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한번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이거 하시면 됩니다. git clone 한 다음에 여러분 id 쓰시고 그 다음에 리포지터리 명 하세요. 그러면 이때가 뭐 하냐면은 이게 폴더가 생성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폴더에 이미지 넣기 마음대로 막 넣으세요. 네 마음대로 막 넣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이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네. 폴더를 막 넣어요. 요거 위에 거는 할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생성이 됐기 때문에 자, 폴더에 막 넣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그럼 요거에 의해서 폴더가 생겼으니까 폴더 들어가서 네 폴더 들어가서 네 우클릭해서 git bash 거기서 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올라가요. 끝.